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아, 지금 미키 광수 TV 사상 지금 최악의 컨텐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 형. 아, 캠핑한다 그러는데 왜 비 오는 날 이렇게 불렀어요? 아, 그것도 내 뜻이 아니지. 하늘의 뜻인데. 야, 웃긴 거는 니는 저 비 옷 입고 있으면서 우산 왜 쓰고 있냐? 근데 우비 이거 뭔데, 이거? 좀 있어 보이는데? 우비가 아마 5,000원인가 만원짜리 우비인데. 어. 단점이 있어요. 야, 좀 있어 보인다, 근데. 팔을 벌리지는 못해요. 아니,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야, 그거 어디 파는 건데 도대체? 희한하네? 이케아? 이케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개미핥기 씨를 인터뷰하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어디서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야. 붙어 있어, 위에. 기억이 안 나. 왜 안 돼요, 거기는? 아, 이거, 씨. 가만 있어, 이거 너무. 가만 있어, 봐. 아, 이거. 됐어. 됐어. 아, 그냥 먹자, 이 차. 이게 진짜 힐리 없어. 아니 저기 오늘 오션뷰에서 그 캠핑 찍으려고 했는데. 아, 미안. 왜? 지금 내가 오늘 이거 캠핑카 올해 딱 한 번 이거 운행했거든. 예. 두 번째 니 오늘 날 운행하려고 했는데 그거 가보면 뒤 타이어가 예. 이게 막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지금 이게. 복수가 찼다 이거죠. 복수, 그렇지. 조금만 몰다가 타이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후드기하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나는 오션뷰에 깨끗한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우중충해요 지금. 아, 대신 그래도 오신 만큼 내가 맛있는 음식과 정말... 음식은 제가 사왔어요 지금. 아, 그렇지. 요리 내가 할게. 이게 지금 몇만 킬로 탄 거죠 이게? 이게 17만 8천 정도 탔어요. 17만 8천 킬로. 와, 오랜만에 왔는데 안에 리뷰 그러면 잠깐만 할까요? 어차피 지금 바다 뷰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집에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네. 나가지. 타이어가 이게 터진다니까 위험해 진짜. 보여줄까 뒤에 보면은?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거 위에를 다 안 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여기를. 위에? 예. 위에 더 펴면 이거 내가 볼 때 부러질 것 같아서 못 펴고 있어. 안 펴보세요 한번. 어? 이게 그냥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그 1년 전에 붙여놨던 테이프를 아직도 안 뗐네요. 기억하고 있네. 네 당연하죠. 야 이거 진짜 이거 영상 진짜 웃기는 영상이었는데 이거. 그 영상 그게 3부였을까 아마. 3부에 이거 있어. 뭔가 이렇게 축 쳐져 있지 여기가. 어? 쳐져 있지 어닝이. 이거 아 내 캠핑카 이거. 아 안 펴진다 이거 진짜 안 펴진다. 그냥 하자. 아니 밥 먹자. 너무 붕 떠 있는데 지금. 어? 너무 붕 떠 있어. 아니 뭐 방법이 없어 지금. 어떻게 이거를 뭐 밑에 뭐 깎아? 돌을 깎는 수밖에 없어. 안 펴져. 아니 이게 평행하게 어닝이 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죠 여기가? 글쎄 이거는 나 원인을 잘 모르겠네. 이게 여하튼 뭐 아쉬운 대로 이렇게 가야죠. 수모는 예 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요번 컨텐츠를 위해서? 아니면은 밑강수 컨텐츠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아 진짜로? 내 컨텐츠 안 나왔다니까? 피우잖아 지금. 그래서 수모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수모 많이 당하시겠네. 아! 그만 나이가 50 다 돼가서 안 돼. 수모 그만해야 돼. 내부를 볼 수 있을까요? 어디 안에요? 예 오랜만에 한번 리뷰 좀 하자고요. 예. 네. 아니, 다시 한번 닫아주세요. 이거요? 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몰라요, 여하튼 간에. 아니, 차가 이게, 그,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
글쎄 이게 차가 잘못되진 않았겠죠. 제가 잘못했겠죠.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지금. 와. 야, 살벌하네. 와. 저기 콩잎이 콩잎 앞에 있는 거. 얼마 진짜? 지금 800만 원에 그때 샀다 그랬잖아요. 900. 900. 야, 원래 지금 팔면 얼마예요? 지금 팔면 90. 사실 이거 운행도 잘 안 하는데 예. 왜냐면 차가 이게 퍼져버리면 긴급 출동이 안 되거든 이게. 오. 그게 걱정이 돼서 사실 운행을 잘 못 하고 있어. 야. 캠핑 업체분들 협찬. 그러니까 저기 전원주택 있고 지금 캠핑카 있고. 그렇지. 내 승용차 조그만 거 엑센트 수동 있고. 이 주택자네요 그러면. 나? 예. 그렇지. 주택은 두 개지. 그렇지. 저기 서랍 아구가 안 맞네요. 서랍 다 닫아주세요. 이거 안 닫혀. 아구는 안 닫혀. 비 오면 비물 새는데 이거. 아니 아구가 안 맞잖아요. 안 닫힌다니까 진짜로. 그거는 뭐 자작나무에 편백나무예요. 이거? 예. 이거는 편백일 거 아마? 편백일 거야 아마. 지금 천정이 좀 내려앉은 거죠? 내려앉았지 약간. 아. 캠핑카 업체 사장님들 협찬 도와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게 뭐 차만 좋으면 솔직히 내가 자주 운행 강했거든. 예. 긴급 출동이 안 돼 이게. 그래서 퍼지면 출동비가 엄청 비싸. 그래서 못 부르겠어. 차값보다 출동비가 더 비싼 거네요.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옛날에 기억나요? 형 여기 캠핑카 안에 그 냉장고에 음료수 있지. 그거 옛날 거. 그 전주인분이 그냥 두고 내리셔서 아직 그거 지금 1년 지났죠. 1년도 1년 훨씬 지났지. 그 아직도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을 거야 아마. 냉장고도 이렇게 들어가요? 냉장고도 있어요. 이게. 네. 냉장고 안에는 또 뭐가? 안에는 현재 뭐 없어요. 냉장고 전력창을 먹을까봐. 예. 네. 냉장고에다 오픈하자면은 여기. 냉장고. 냉장고. 저거 맥주예요 아니면 음료수가? 이거요? 예. 네.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전 차주가. 전 차주가. 전 차주가 들어온 것 같아. 안 열려요? 아 열리네 열리네. 그 음료수도 아직도 있다고요? 그때 그 개그맨 그 정성 회원님이 이거 보고 엄청 웃었대. 그 유통기한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잖아. 2020년 8월 21일 유통기한 돼 있잖아. 봐봐요. 이미 1년이 지났어. 이미 1년이 지났어. 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진짜. 구멍 뚫린 거는 뭐예요? 뭐고 이거 빵? 아까 이 빵꾸 왜 났지? 이거 옛날에 없었는데? 아니 이거 전장고 내려앉았어. 진짜 내려앉았어. 왜냐면 이 문도 닫혔거든 옛날에. 야, 아 심각하네. 8만 90, 90에 내놓을 거예요? 어? 90에 내놓을 거예요? 90은 좀 그렇지. 그래도 예능이 탔던 건데. 아 진짜 누구 살 사람 있나? 모르죠 또. 네가 사주면 좋지. 아 이거는 이 정도면은. 아니지 그래도 야 차 그게 있는데 90이 좀 그렇지 너무 아깝지. 그럼 얼마면 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예. 한 590. 590. 590이요. 590이고 가져갈 사람이 있으려나 뭐. 있을 수 있지 혹시. 형 저기 부호 형이랑 나 터키즈 나온 거 봤어요? 봤지. 야, 그 조회수 많이 나왔더만. 지금 막 40 몇만 됐지? 50만 됐어요. 와 대박. 봤는데, 네. 야, 나도 가야지. 그, 왜 그 부엌 그 시커먼 걸 데리고 갔어? 웃기지도 않더만 보니까. 니가 다 살렸대, 완전히. 니 안 했으면 진짜 완전 그냥 뭐 쓸 게 한 개도 없겠더만. 부호 형이 거의 뭐 활약을 좀 못했다고 보고. 미비했지, 아예 뭐요? 걔 와갖고 뭐 썰 이상한 거 하나 풀고 무슨 가스통인가 뭐 하나 총 기억이 남는 게 없어. 그 뭐 가스총 그거 진짜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연했다고 생각하세요? 지연했지, 걔는. 믿으면 안 돼. 100% 지연했어. 가스총을 그 눈앞에서 맞으면 실명하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보니까 뭐 모든 거 다 지연해서 막 했다 하더라고. 나도 팔아가지고 결론 그거 날라갔고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그래도 야 광수가 그 예능 감 좋더라 진짜. 그걸 착착착 끄집어가지고 탁탁탁탁 핸드폰 부러뜨리고 기가 막혔다 진짜. 부호 형 거기서 또 자기가 무슨 할아버지 유품이다 또 이런 식으로 개그. 맞아 맞아 할아버지 유품. 그 멘트는 괜찮았어. 그건 인정. 나한테 미리 만나가지고 이거 가져왔다고 딱 이렇게 싹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용진이가 그걸 안 찍고 넘어가서 바보 될 뻔한 걸 내가 다시 찝어내가지고 그걸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키향수가 예능 이제 평정할 때가 왔어. 내가 볼 때. 내년에 미키향수의 해외로 만들자. 그래야지 내 네 떡고물 또 떨어지는 거 좀 받아먹고 하지.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호 형 있지, 형 있지. 이제는 단양 띠리띠리까지 내 옆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아, 단양? 예. 네. 에이, 그 장사꾼 형님 안 돼. 장사해야지. 송충이 솔잎 먹어야지. 어디 넘 벌고 있어, 지금. 어? 아, 방송은 전문 방송인이 해야 된다. 아, 당연하지. 장사하셔야지, 단양에서 그냥. 삼겹살은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야, 어떻게 이거 박스에 되게 바꿨냐? 와, 국내산으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봐야지. 아? 야, 미키 강수가 캐나다산은 뭐야 도대체 진짜? 어? 어디 있어? 캐나다산에 있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캐나다산.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아니 국내산, 야 뭐 얼마 많은데 왜 하필 수입이야? 우리나라 이것도 캐나다산 뭐야 이거? 야, 돈 필요하나? 그, 이렇게 쿠팡에서 보다가, 딴 거보다 좀 싸더라고요. 아, 이게. 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샀는데, 캐나다산 다 이유가 있었구만. 싼 건 내가 사고, 니는 그래도 버는 레벨류가 있고, 이게 그게 있는데. 캐나다산인지는 몰랐어요. 니는 내가 국내산, 그냥 한돈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좋은 거 먹어야지. 아, 이건 아니야. 참, 색깔도 다 다르다, 이봐봐. 얘는 선홍빛이고, 얘는 갈색이야. 자, 이게 선홍빛이고, 얘는 빨갛잖아, 약간. 네. 얘는 약간 좀 검은쯤쯤해. 예. 형 잇몸 이해해 보세요. 뭐? 잇몸 이해. 네 몸도 똑같아. 아니 이해해 보시라고. 잇몸 뭐 해봐. 형 잇몸 색깔이랑 비슷한 거. 나 잇몸이 없어. 아니 이게 왜 땅이 안 닿는 거야?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죠 이게? 그렇지. 왜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오! 시원하게 좋네. 와, 아니 이게 왜 뭐가 고장 난 거죠 여기가? 그런 것 같아 이게 녹이 쓸었는지. 아, 참. 돌아버리겠어. 이 고정이 지탱이 안 돼. 이게 왜? 우리 캠핑카 업체 사장님들 많은 협찬 딱 한 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요. 오, 머리 주시나 머리. 오 대박, 됐다. 성공했네. 이야. 그러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오케이, 야, 그래. 잠깐, 기가 막힌다. 야, 이봐라, 못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뭔데? 여기는 이 밑에 지금 이게 있잖아요. 예, 이게 있어서 내가 발을 대고 올렸는데 문제는 여기는 그것도 없어 지금 밑에. 없어, 없어. 오? 오케이. 오? 이제 좀 넓어졌죠 여기. 확 넓어졌네 진짜. 이제 좀 제대로 된 캠핑카 같지 않아요? 어, 느낌 있네 진짜. 헤헤헤헤. 아니 차인데 지금 차잖아요. 차를 얼마나 안 탔으면 거미줄이 이렇게 쫙. 아니 차를 얼마나 탔으면 차에 거미줄이 이렇게 껴있어요. 내 입에 거미줄 치듯이 차도 치고 있네. 야, 저 위에 또 거미줄 연결돼 있는데 잘 보이긴 보인다. 아니 이거 원래 분리가 돼요?
분리는 안 되지. 야, 나 몰라. 네가 책임져 이거. 아, 진짜. 어? 빠진 것 같은데. 아, 네가 끊어 먹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라. 아, 멀쩡했는데. 이게 멀쩡. 아, 이게 멀쩡한 네. 거예요, 형님. 와, 와, 씨. 나중에는 어닝할 때 누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고 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야. 난다는 왜? 오. 순간 이해가 됐어. 이제 나도 되나 내가? 다 안 접히면 안 접히고 날개처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개처럼. 그 입에 넣는 그림 괜찮던데. 아, 오, 성공. 오!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